아티초크 요즘에 정말 이거 너무 인기가 많은데요. 이거 팡푸드에서 만든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오늘 쌈장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식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지 뭐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인터넷으로 아티초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자세한 뭐 효능이나 효과 이런 것들은 나올 텐데요. 저는 여기서는 오늘 요걸 맛있게 먹는 방법,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아무리 좋은 것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서나, 뭐, 물에 타서 먹으면은 몇 번은 먹는데 이게 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고기 합니다. 그래서 이걸 쌈장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쌈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찌됐든 고기 먹을 때 쌈장에 싸서 먹으니까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겠죠. 일단은 고추장을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고추장을 한 스푼을 덜어서 넣습니다. 이제 식구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넣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그건 1인분 기준인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저뭐 레시피가 없습니다. 자, 된장을 1대1로 섞어주세요. 1대1로. 여기에 마늘을 넣어줍니다. 이걸로 그냥 해도 되나? 조금 덜어서. 마늘을. 시골에서 어머니가 마늘 농사를 지니까 이번에 다 쪄가지고 냉동팩으로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아티초크를 오늘 첫 개봉입니다. 이건 이중 밀폐용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내고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됩니다. 요건 스푼이 하나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잠깐만. 자, 스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요거 제가 이렇게 얼굴 나오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요즘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이제 어디에서 본 것이라, 자,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이게 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덥수룩하다고 하니까 하루에 4g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데 요 정도면은 1g, 2g. 한 2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타주시고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된장하고 고추장을 큰한 숟갈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한반 숟갈 정도를 제가 지금 한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으깨줍니다. 이렇게. 이거 쌈장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자, 이 마늘도 지금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티초크를 그냥 요건 그냥 물에 타서 드셔도 되는데 쌈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가족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일부러 챙기지 않더라도 쌈장 먹을 때는 그냥 먹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으깨서 넣으면 되는데요. 자, 쌈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다가 마법의 맛있는 달짝지근한 맛이 좋은 분들을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광고 하나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하지 않나? 하여간에 광고 싫어. 요것입니다. 이게 막 그런 데는 나오잖아, 이게. 요겁니다. 고구마. 아, 고구마 정말, 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게 겨울철 별미입니다. 맛있는 고구마는 정말. 자, 요거를 삶은 고구마를 여기다 일부를 넣으면은 이게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쌈장에 정말 맛있는 맛이 납니다. 근데 요런 것이 다 귀찮은 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덤성덤성하고 막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쌈장에다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들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까? 쌈장에다가 그냥 아티초크를 넣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왜 근데 이런 방법은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여기에다가 그냥 고구마를 삶은 것을 넣어보면, 아, 요건 고구마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요. 자, 요건 한번 제가 살짝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건, 먹는 모습은 카메라 안 하니까. 마늘을 너무 많이 넣습니다. 아, 시골 어머니 생각에 그냥 마늘 엄청 넣었더니, 아우, 씁니다. 잠깐만, 그러면, 생각난 김에 배추를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배추 있지? 응. 잠깐. 자, 냉장고에 있는 배추, 아, 너무 완전 B급으로 가는데. 좀 이쁜 접시에다 좀 놓고 해야 하는데. 자, 아, 배추를 얼마 전에 누가 김장 했다고 하면서 이게 남았다고 해서 배추를 갖다 줬는데, 아, 완전 이쪽은 얼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초크 쌈장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도 벌써 냉장고에 썩어가는 배추, 이렇게 배추가 썩어갈 때까지 이렇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 맛을 보려고 생각하면서도 하여간에 먹어봤을 텐데, 아, 여하튼 이건 아까 내가 입을 댔었나 이건? 응. 이걸 하고. 한번 먹어봐. 자, 안 먹어. 마루타야, 자, 한번 먹어. 아니, 괜찮아. 맛이 그런 대로 괜찮아. 네? 아까 웬만하면 훨씬 낫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괜찮네.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구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